안녕하세요. 리버싱 활용한 프로그램 분석 및 개발자 의도 파악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할 김영훈, 윤채은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 번째로 만나고 있죠. 리버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리버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 줄여서 리버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리버싱은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 그러니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EXE 파일 또는 접근 불가능한 파일에 대해서 리버싱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 원리, 소스 코드 파악 등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어셈블리어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를 뽑아낸 걸 해가지고 레지스트 분석이나 스택 분석 등 그 안에서 원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리버싱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번 뜯어보았다.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이런 기계가 나온다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우리는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준비한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로 대응하는 언어로서 저급 언어인데 이것은 당연히 코드의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고급 언어는 하지 못하는 좀 더 컴퓨터에 가깝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뢰의 위치를 생성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다섯 줄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셈블리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이렇게 26줄이나 이렇게 길어집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리버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지뢰찾기인데요. 혹시 자기가 지뢰찾기를 하면서 첫 번째 클릭에 지뢰를 밟아서 터진 적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약간 신뢰성에 의심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지뢰가 입력되는 메모리를 찾았는데 일부러 그 메모리의 위치를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지뢰가 터지지 않고 숫자가 바뀐 채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클릭을 터지지 않게 보정을 해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걸렸을지 저는 의문이 가네요. 이제 리버싱 할 것들은 타이머 조작, 맵팩, F1키로 모든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간을 조작해 볼 건데요. 저 위에 보면은 setTimer 함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API인데요. 이 저 setTimer API의 두 번째에 있는 timeout이라는 곳에 1000ms가 적혀 있습니다. 하고 바로 그 옆에는 push328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328은 16진수로 1000을 나타냅니다. 즉, 저 숫자만 바꾼다면 지뢰찾기에서 카운트가 1이 올라갈 때 몇 초가 걸리는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328이 1000이니까 저 수를 훨씬 큰 값으로 넣어준다면 당신은 지뢰찾기를 1초 만에 깰 수가 있어요. 다음은 F1키는 원래 도움말 키였는데 솔직히 도움말 키를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써봤죠. 이제 이것을 쓸모있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F1키에 연결되어 있는 doHelp 도움말을 띄워주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뢰를 클릭했을 때 지뢰가 터지면서 지뢰의 위치를 보여주는 showBound 함수를 찾았고요. 그 다음은 doHelp 함수에서 return 주소가 원래는 메인 함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주소를 showBound 함수의 시작 위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메모리 주소 위치에 지뢰 위치 값으로 대입했다는 말은 원래는 옆에 show 방불하고 가로 열기 0a가 있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show 방 함수에 들어갈 때 0a는 메모리 상에서 지뢰 위치가 입력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 0a가 0a라고 되어 있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0a라는 인자를 show 방 함수에 넣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F1키를 누르면 저렇게 모든 지뢰의 위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또 1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한 이번 연도 가장 유명하게 된 랜섬웨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랜섬웨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랜섬웨어는 랜섬웨어의 기본 알고리즘 순서는 처음에 랜섬웨어가 실행을 시키면 해상 컴퓨터의 시스템을 감염시킵니다.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감염시켜 버리죠. 그 파일 감염된 다음에 암호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모든 파일에 암호화가 걸립니다. 암호화가 걸린 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협상같이 한 개의 새로운 창이 떠주고 너는 파일을 감염됐다. 파일을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는 협상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감염 후 혹시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이거는 제가 랜섬웨어를 리버싱으로 돌려가지고 간단히 돌려본 결과입니다. 원래 이 원본은 저희가 PPT 할 때 가장 기본이 PPT에 대해서 순서를 정한 TXT 파일 노트장인데요. 감염한 후 그다음 암호화가 걸리면 쭉 이상한 코드로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리버싱 랜섬웨어에 대해서 리버싱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랜섬웨어를 리버싱을 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창을 띄워주는 함수 아니면 지뢰 코드가 정해져 있고 암호화 코드가 정해져 있고 등이 있습니다. 실행을 한 후에는 시작 함수부터 저렇게 이상한 어셈블리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줄은 한 40에서 50줄이 밑에 더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맨 위에 부분만 출력한 것입니다. 얘를 분석을 하면 맨 처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저쪽 밑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하고 곱하고 빼고 또는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맞으면 가지고 틀리면 빼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의 기본 과정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컴퓨터의 액세스 권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권한에 대해서 어셈블리어입니다. 이거는 암호화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데요. 감염이 된 후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랜섬웨어는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렇게 어셈블리어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콜이라고 적혀 있는 명령어입니다. 저 명령어로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의 권한에 대해서 자동 삭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액세스 권한, 아까 컴퓨터 권한을 삭제시킨 것을 다시 권한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면은 실제 실험 결과 제 컴퓨터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가지 리버싱을 맞추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지뢰찾기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분 보이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윈도우 XP 버전 지뢰찾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윈도우 7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이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한 팀의 발표만을 남기고 있는데요.